상추들 안녕하십니까? 이상훈 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언 스튜디오 스태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전에 제가 와칸다 전투 피규어도 많이 보여드렸고 타이탄 전투 애들도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이언 스튜디오 7종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야 여러분 요 녀석 빼고는 와칸다 전투 피규어 다 보여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워머신 마크 4 피규어랑 컬 옵시디언 요 녀석 두 개가 와칸다 전투 출연했던 피규어들 두 개 보여드리고요. 요거 보여드리면 이제 와칸다 애들은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타이탄 전투 애기들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바로 스타크 씨 몸이 이상해요. 아이언 스파이디, 닥터 스트레인지, 스타로드, 가모라, 드렉스까지 총 5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멘티스는 원래 출시가 안 되는 거고요. 아쉽게도 아이언맨 마크 50 빼고는 풀세트가 되겠습니다. 와칸다 애들은 마지막에 리뷰하고 전에 보여드렸던 거랑 다 같이 이렇게 또 한번 제가 오코에랑 블랙팬서는 빌려서 리뷰를 해서 그거 빼고는 다 같이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제가 아이언 스튜디오를 모으기 시작을 하면서 정말 통 큰 사장님 우리 피규어 클래스 사장님 클래스가 다르시거든요. 아이언 스튜디오 피규어 제품들을 또 협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리 질러! 자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이언 스파이디 이렇게 생겼고요. 박스 자체는 뒤에가 항상 다 이런 식으로 같이 모아야 한다 이렇게 6명을 모아라 멘티스는 미안하다 못 만들었다 뭐 이런 느낌이고 실제 피규어는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거 모르셨던 분들 아이언 스튜디오 제가 벌써 세 번째 하고 있는데 10분의 1 스케일입니다. 뒤로 뒤집어서 바닥판부터 확인을 합니다. 바닥판은 마패처럼 저도 이거 실물로는 본 적이 없어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타이탄의 바닥 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뭐 와칸다 거기랑 풀 있고 없고의 차이인 것 같긴 한데 조금 작디 작은 느낌이 있는데 자 요런 식의 광발이 굉장히 좋고요. 바닥, 흙 요런 표현들은 아이언 스튜디오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눈이 입체감이 좀 있어요. 그쵸? 튀어나온 듯한 느낌이 전혀 이질감은 없고 역시 역동적인 포즈를 취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렇게 해주면 바로 올라가고요. 여기 보시면 요런 식으로 왈도가 4개가 들어있어요. 요 왈도를 하나씩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네요. 왈도를 4개를 꽂아주면 와 훨씬 더 입체감 있고 훨씬 더 멋집니다. 여기에 줄이 하나 딱 있었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기도 한데 라체 관절은 아니에요.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왈도가 움직여지진 않지만 광나는 부분은 아이언 스파이더의 수트를 잘 표현을 해주고 있다. 어우 멋있습니다. 이렇게 발바닥 접지면도 딱 맞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두 번째 닥터 스트레인지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영화상의 포즈가 되어 있고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다. 역시 질러라. 타이탄 전투에서 사실은 가장 분량이 많았던 저 실수한 거 아닙니다. 아 여기 열리는 데가 여기 있는데 굳이 여기를 내가 사람이 똑똑해야 돼. 이렇게 생겼고요. 사실 리뷰를 안 했으면 저는 요건 안 뜯었을 것 같아요. 전시를 그냥 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께는 그래도 또 보여드려야 되니까 오각형의 바닥판까지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오 이건 뭐 루즈가 좀 많이 뜬 것 같아요. 왠지 일단 박스가 좀 커가지고 얘가 닥터 스트레인지 이거 그쪽 돌바닥인가. 그리고 약간 아이언 스파이더랑 비슷한 포즈인데 약간 손이 올라간 듯한 느낌 갖고 있고요. 약간 뒤쪽에는 도색 미스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의 상처가 조금 우리나라는 침이면 다 됩니다. 지워졌습니다. 거의 지워졌고요. 아, 이 정도는 뭐 네, 저는 쿨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똑같이 꽂아주면 이런 식으로 되고요. 여기에 아 망토가 망토가 또 이런 식으로 따로 동봉이 되어 있고 망토를 아 어차피 망토가 여기 가려지니까 크게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자석에 붙겠죠? 자석은 아닌가? 그냥 꽂는 건가?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딱 됩니다. 와 망토가 멋있어. 망토 이렇게 돼 있는 거. 오. 자 그리고 닥터 스트레인지 헤드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헤드를 자석처럼 쏙 넘어가. 오케이. 싹 들어가네요. 그죠? 이렇게 빨려 들어가요. 난 이 느낌이 너무 좋아. 이렇게 해서 야 안 들어가냐? 어. 고개를 도리도리 돌리다 보면 내가 보문 들어가고 그렇죠. 오.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손까지 되게 따로따로 넣어준 게 또 특이합니다. 망토도 그렇고 마법진도 그렇고 해서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박스가 다른 애들보단 좀 큰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와 멋있어. 포즈 멋있죠? 스태츄만의 매력입니다. 이런 포즈를 할 수도 있고 마법진으로 교체할 수 있는 추가 로즈 구성이 되어 있는 거네요. 아 마법진이 손이 붙어 있는 거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손 두 개를 이제 넣어주면 와우 오 멋있어. 이런 식으로 가장 멋있는 건 이 망토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망토 날리는 부분은 표현을 굉장히 잘해줬고 타임스톤도 이렇게 디테일을 잘 살려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 저는 이렇게 전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구에서 온 3인방 우리 아이언맨 형님까지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다음은 스타로드입니다. 스타로드도 이런 식으로 영화상의 설정 그리고 실제로는 헤드가 이렇게 들어있나요? 스타로드의 얼굴 조형이 안 들었을 것 같은 약간의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아니야. 역시 스타로드의 바닥판이 이렇게 있고요. 얘도 뭔가 다른 애들보다는 조금 더 박스가 큰 느낌이어서 조금 뭐가 더 들었을 거라는 기대를 해보는데요. 바닥판 자체에 마법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타로드가 닥터 스트레인지의 마법진을 밟고 타노스를 공격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스타로드의 몸뚱이가 다 있습니다. 다 이러고 있네. 거의 다 이러고 있네요. 이렇게 하면 얘가 여기 자석으로 꽂히는 것 같은데? 오, 오케이. 이렇게 자석으로 꽂히고 아 얘를 여기에 한 번 더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가면 아 이렇게 발판을 세 개를 밟고 있는 듯한 느낌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총들 디테일도 굉장히 좋고 혹시나 염려했지만 요즘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는 아이언 스튜디오답게 헤드가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아 요거는 뭐 아주 나이스네요. 스타로드가 헬멧을 쓴 느낌. 크리스 프렛의 얼굴을 또 하나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조금 머리숱이 좀 긴 느낌도 있는데 특유의 구렛나루 이런 것까지 표현이 잘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헬멧을 쓴 헤드를 끼고 보여드리면 발판 자체가 이렇게 땅땅땅 될 수 있는 느낌이어서 굉장히 재밌고요. 오 뒤태도 잘 빠졌어요. 이런 느낌. 오 좋아요 좋고 스타로드의 얼굴을 또 넣어주면 오 느낌 있습니다. 오 좋아요. 난 이게 더 좋은데. 오 좋아 좋아. 하, 이게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가는 맛이거든 이게. 그리고 가모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우리 비운의 가모라 뭔가 좀 어정쩡하게 달리는 못생겼지? 좀 불안합니다. 일단은 불안합니다. 얼굴이 조금 못나게 나온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가모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나온 돌바닥 중에 가장 평범하고 가장 작습니다. 오 따로 루즈를 꽂는 것 없이 그냥 되어 있네요. 오 역동적이고 그래도 조형이 더 낫습니다. 확실히 이게 더 낫습니다. 살짝 통통한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얼굴이 뭐 왠지 조금 애매할 듯 했는데 그래도 이런 각도에서는 굉장히 잘 닮은 느낌이 좀 있고요. 가모라의 칼을 또 빠뜨릴 수가 없겠죠. 쌍칼을 들기도 하지만 손이 굉장히 LDR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반지들도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냥 오 이 자석으로 강력하게 붙습니다. 우와 역동적인 머리 날리는 거 보소, 머리 날리는 거 보소.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 괜찮아. 캡틴 아메리카보단 나. 마지막 드렉스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자, 드렉스 요렇게 아, 멋있게 생겼고 아, 여기서는 총을 들고 있네요, 총을. 칼을 옆에 차고 또 궁금해집니다. 이렇게 모았을 때의 케미, 떼샷 너무 좋죠? 이렇게 오, 가모라와 드렉스는 단순하게 피규어가 뭐 헤드와 손이 분리되어 있진 않습니다. 총도 아예 낀 채로 남았네요. 요런데 깨지지 말라고 깨알 스티로폼 빼주면 오 표정이 굉장히 역동적. 오 좋아 이거 봐. 우와 지금 여태까지 나온 거 중에 표정은 제일 마음에 듭니다. 우와 동작도 너무 좋고 요런 칼들이 빠지나요? 안 빠집니다 안 빠집니다. 요렇게 꽂아주면 이렇게 딱 맞는 거 참 기분 좋아요. 그 말 하자마자 잘 안 맞네. 우와 조형이 예술입니다. 뒤태도 엉덩이부터 해서 잘 표현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지 색깔이 조금 더 다른 색이긴 한데 사실 이 색도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와
자, 여기서 아쉬운 마음을 좀 달래고자 타이탄 전투에서 싸웠던 타노스까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면 배치만 좀 잘 해버려도 그렇게 하면 또 전시하는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또 액션 피규어와는 또 다른 이런 맛이 또 있습니다. 디오라마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닥판까지 이렇게 또 멋지게 있으니까. 자, 타이탄 전투에 이어서 와칸다 전투 피규어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워머신 마크 4 그리고 칼 옵시디언 외에는 다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자, 워머신 마크 4 되겠습니다. 전쟁기계 네이팜 탄 막 터트리고 할 때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이렇게 생겼다고 나오는데 마지막에 타노스 형님한테 너무 쉽게 이렇게 막 쪼그라들어가지고 예. 자, 이렇게 워머신 4라고 써 있고요. 오, 약간 와칸다 느낌의 돌바닥에 초록 풀들. 타이탄 행성 바닥보다는 이런 와칸다 행성 바닥이 더 디테일한 것 같고요. 오! 오! 아, 멋있어요. 이걸 뒤에 이렇게 꽂아주면은 오, 멋있어요. 불이 안 들어오는데 왠지 들어올 것 같은 이런 느낌. 날아다니지만 와칸다 흙바닥에 굴러다닌 듯한 느낌. 디테일은 뭐 나무랄 데가 없죠. 웨더링들 너무 멋지고 아, 이런 디테일들 막 나와 있잖아요, 그쵸? 많이 움직이면 부러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역동적인 포즈 옆에서 봤을 때도 앞에서 봤을 때도 기가 막힌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에 꽂아주면 거의 뭐 지금 날아있죠? 워머신 마크 4.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정말 큰 녀석입니다. 컬 옵시디언. 이상하게 아이언 스튜디오에서 이 블랙오더들 4명 중에 얘만 출시를 해준 걸로 압니다. 왜 얘를 넣어줬을까요? 헐크버스터 2를 대적할 만한 녀석이 있어야 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나왔는데 내가 확인을 못했을 수도 있고. 어우, 다르죠? 역시 제가 헐크버스터 2 리뷰했을 때만큼의 냄비 받침 만한 게 들어가 있고요. 크기가 엄청난 녀석이 들어있는 건 분명합니다. 이렇게 바닥은 거대합니다. 저 앞에 다 잔디밭 이런 데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 진짜 잔디 이거 덩어리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디테일하다는 얘기고. 몸체를 한번 꺼내볼까요? 와, 근데 이게 못생겼다. 묵직합니다. 어우, 제가 한 손으로 들고 있기에 무거울 정도로 굉장히 크다. 이런 식으로, 우와. 디테일한데요, 여기에 이런 갑옷, 옷들도 되게 디테일하게 돼 있고 상대적으로 허리를 많이 비틀고 있는 느낌이 좀 있고요. 무거우니까 여기다 일단 꽂아볼게요. 일단은 한 발을 뗀 상태에서 살짝 누운 듯한 느낌. 여기에 닭발 같은 게 있는데 아, 닭발이 아니네요. 나무였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넣어주면 싹 이렇게 들어가서 작은 나무 조각도 여기 있어요. 나무 조각이 여기에 벨트 느낌 이거 하나 빼고는 나머지 4개의 조각들이 다 나무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딱 넣어주면 뭔가 날리는 듯한 느낌. 멋집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입체감도 표현이 잘 되어 있고 얘가 이렇게 누워있는 이유는 헐크버스터를 싸우는 모습을 재현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얘는 많이 자주 등장합니다. 전에 헐크버스터 나올 때도 등장을 해줬고 어디 보니? 올려줍니다. 자, 이런 느낌을 원했던 겁니다. 아, 멋있어. 아, 멋있다. 이런 느낌의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바닥들의 풀 색깔도 나름 또 비슷하게 DP를 좀 했고 같은 공간이다라는 거를 표현을 해주려고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나무의 질감은 또 살짝 다른 느낌도 좀 있긴 한데 디자인들은 되게 또 비슷하니까 또 이런 것들은 신경을 좀 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와칸다 출연했던 녀석들이 또 다 등장을 해줘야 되겠죠? 팔콘이 최고인 것 같아. 팔콘이 진짜 예술이고 거기에 아, 이렇게 워머신과 함께 싸우는 모습. 전에 얘들은 몇 번 보여드려가지고 이제 좀 감 덜 하실 수도 있는데 모아놔야 멋있으니까 도로까지 한 놈 더 남았네요. 헐크 되겠습니다. 우와, 좀 정리를 해보면 아이언 스튜디오 인피니티 워 버전에 나온 제품들 중에는 오코예랑 블랙팬서는 빠져있어요. 리뷰는 전에 해드렸는데 제가 소장하고 있진 않아서 얘네들은 빠져있는데 따지고 보면 블랙팬서 빼고는 뭔가 와칸다 전투를 완성시켰다고 볼 수가 있겠고 타이탄의 전투 자체도 아이언맨 마크 50 빼고는 거의 전종 수집을 해본 것 같습니다. 하나 있을 때도 멋있지만 때로 있을 때는 더 멋있는 아이언 스튜디오의 1:10 스케일의 스태츄 7종 보여드려봤고요. 인피니티 워뿐만 아니라 엔드게임도 탐이 납니다. 제가 1:4 스케일까지는 조금 무리가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1:10 스케일은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는 계속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누르시기 싫으시면 뭐 어쩔 수 없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안녕!